그때 쌍둥이 깼을 때 민스 캐리어가 갑자기 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인다라는 콜을 했는데 그콜 듣자마자 뭐 다른 선수들도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다 죽고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네, 아무런 한 10초 동안 아무런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, 서로. 저는 T1에서 정글 포지션을 맡고 있는 오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농심전 이긴 소감은 원래 팀원들과 연습할 때부터 뭐 했던 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경기를 치렀는데 막그 뜻대로 잘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쉽게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네,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오히려 강한 상대에게는 주눅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뭐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고, 근데 뭐 미드 탑 이런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글을 뭐 성장을 막 앞서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가정도 치고 그렇게 동선 좀 짰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자신감은 없었지만 이걸 한다 치면은 제가 좀 확률이 더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, 확률 싸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데뷔 전부터 표절만 아쉽게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못 받았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원들을 통해 좀 POG를 받아서 다음 경기에도 제가 POG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데뷔전 때보다는 엄청 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아카데미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막 엄청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막 엄청 뭐 알아봐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T1 1군 와가지고 LCK 무대를 밟고 하니까 이제 팬분들도 약간씩 저를 좀 아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,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정글이 해야 할일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약간 미드 뭐 이런 쪽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고 뭐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양대인 감독님과 제퍼 코치님이 저를 위해서 약간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것 같고 좀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저처럼 약간 공격성이 좀더 뛰어난 것 같아요. 근로자가 저런 것처럼 공격성만 좀 앞서나? 이런 생각 좀 듭니다. 솔직히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좀 멋있게 좀 강력한 닉네임을 뭐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더니 그런 작품들이 나왔어요.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솔로 랭크, 뭐 스크림 이런 데서 똑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생각해요. 제 생각은 릴리아인 것 같아요. 리신 같은 경우는 몇 티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11.4 패치 이후에 또 버프를 먹고 몇번 나오게 된다면은 저도 SK 무대에서 한 번쯤은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좀잘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것도 장난이었거든요.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걸 쉽게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. 그런 거에. 네, 그런 거에 부담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때 쌍둥이 깼을 때 민스 캐리어가 갑자기 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인다라는 콜을 했는데 그콜 듣자마자 뭐 다른 선수들도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다 죽고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네, 아무런 한 10초 동안 아무런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, 서로.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하면은 그래도 엄청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지금 제가 신인 같아 보이진 않은 좀 그래도 좀 잘하는 정글? 예, 네, 그 정도.
여기서 주전을 주전기를 잘 잡아서 좀 많이 경기를 뛰고 많이 이겨서 롤드컵을 일단 가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신인이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를 이제부터 그 다음 경기에서부터 나와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